이사야 38장 구약성경 10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아주 우리 관심을 끄는 특별한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글의 제목은 마귀 팔복, 마귀 여덟 가지 복이다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덟 가지 복을 아마 생각하면서 마귀 입장에서 바꾸어 쓴 것 같습니다.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둘째, 자기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정사정해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아가 될 것이며, 셋째,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네 번째, 목사나 성도의 흠과 실수만 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시험에 빠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결국 안 다니게 될 것이며, 여섯째,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며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쉽게 내 유혹에 넘어갈 것임이니라. 이런 내용이 여덟 가지 복을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여덟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이 병들 때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영적인 병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영적인 병에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사탄이 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는 거기에 반항합니다. 반발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적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온도를 개구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올리면 나중에 개구리가 그 물속에서 푹 삼겨 죽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거기서 뛰어나올 거예요. 바로 사탄이 쓰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 이스라엘이 왕이면서 전혀 다르게 살았던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다윗은 목동이라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없는 이유가 없죠.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그런 말합니다. 아, 참 우연이 됐다. 그 화재가 우연히 일어났고 그 사고가 우연히 일어났고 내가 길을 가다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적이고 그 일이 일어날 만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인,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다윗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고 다윗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고 하는 차이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느냐 말씀보다 뒤에 서느냐,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절대 원칙인 말씀을 앞에 놓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 말씀 앞서 서서 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 바로 말씀을 앞에 놓고 말씀이 뒤를 따라가게 될 때는 그 말씀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나를 인도합니다. 따라만 가면 돼.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은 나와 부딪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과 부딪히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툭하면 말씀 앞서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결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문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 바로 참 성도는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 거기서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높이면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히스기야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으로서 기원전 715년에서 686년까지 약 29년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렸던 임금입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부터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유월절 행사를 크게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한 임금이었거든요. 우상을 섬겼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전통 절기 제도를 그대로 다 무시해버렸던 그런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하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뿌리 뽑아 없애버리고 그는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했던 선했던 그런 임금임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평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평한 평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평가하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5년, 10년, 15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 아니면 아마 그 부모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여기 있을. 한번 살펴보자 말이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인정한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 그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겠느냐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었는데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집을 정리해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지. 그 소리를 듣고 난 후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의 앞길에서 크든지 적든지 문제가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평소의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알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소의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기도하면 천만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 평소에 날마다 기도를 쌓아가는 기도의 훈련을 해가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훈련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다쳤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훈련해라, 말씀에 거하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적어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의 그의 삶이 기도로 훈련된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축복. 근데 이걸 쓰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빠요. 피곤해요. 다른 일이 더 많아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은 그 기도가 응답된 후에 하나님께 드린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은 것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곳에는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5절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각근히 행하리이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두 가지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씀 신앙과 경건 신앙.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것과 영혼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더 경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 여기서 각근히 행한다는 말, 각근이라는 말은 경건하게, 진실하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체험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 그것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의 구체적인 인도함에 대한 체험이 없다고 하면 문제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섬세한 손길로, 구체적인 손길로 여러분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냐 말이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자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기야는 자기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지한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고통 때문에 경건해졌다는 말이에요. 고통 때문에 경건해졌다는 말이에요. 고통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참 믿음은 고난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나이다. 다윗의 고백. 내가 지금까지는 죽게 대하여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고통 후에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뵈었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스기야는 똑같은 고백을 주고 있어요.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 성숙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신앙은 제대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도 이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 그 자체로 보게 되면 안 된다고. 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문제를 자기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 이게 다릅니다. 고난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발판으로 삼느냐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16절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이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을 때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그것은 바로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하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죽습니까? 내 생명이 영원토록 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죽는단 말이에요. 왜? 왜 죽습니까?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젊고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 창조신앙이 없이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이 없이는 이런 기도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때로는 중간중간 우리 그러한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살고 죽는 것이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무지 아니면 교만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내게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들어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다.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여러 가지 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생명을 오늘 밤에도 부를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면 가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인생을 보는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해요. 히스기야는 적어도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설 사람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안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결단까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창조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조신앙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서 그런 말씀하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의 목적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목적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히스기야는 평안은 고통의 결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신앙의 성숙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평안은 고통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가서 이런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세상 어디에 가서 이런 말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평안이 고통으로부터 온다. 신앙의 성숙함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안이 고통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세상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세상 논리로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상 어디에서 고통을 통해서 평안이 온다고 말합니다. 고통에서 평안이 온다는 것, 고통은 평안이 오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논리로는 신앙의 성숙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신앙은 처음부터 신앙이고 세상 지식은 처음부터 세상 지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꾸 세상 지식 갖고 신앙을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초브라운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거 뭐 대수로 없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 자유 만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또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예? 그 세상의 지식 가지고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세상 지식하고 설명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거 가지고 자기 그 지식, 그 정원 가지고 그거 갖고 뭐 한 것처럼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게 보시겠습니까? 내 것이 맞다, 내 것이 맞다, 내 것이 크다, 내 것이 크다, 내 대로 해야 된다, 네 대로 해야 된다. 이 시간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는 자신이 고통 넘어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보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멀리 보게 만들죠. 참 신앙인은 멀리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신앙인은 영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보지 못한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은 참 신앙 아니에요. 종교인하고 성도하고는 다르죠. 자,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참 성도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 눈은 영혼까지 봐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히스기야가 고백한 큰 고통은 두 가지 고통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고통이고, 아수르와 전쟁을 해야 되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고통이에요. 국가적인 고통과 개인적인 고통, 이것이 합쳐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고통 그 자체를 봐서는 안 되죠. 고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고통 뒤에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런 것을 갖는다면 우리는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것이 곧 내게 평안이라, 그것이 곧 내게 기쁨이라. 내가 비록 그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 순간부터 내게는 기쁨이에요. 위로예요. 소망이에요. 평안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오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장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역시 17절 하반절을 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등 뒤에 던지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등 뒤에 던지셨다는 것,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죄를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의 확신도 믿음에서 옵니다. 예? 믿음이 잘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습니다. 죄 용서의 확신도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는지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알쏭달쏭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랐을 때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 할지라도 그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에서만이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차이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가슴을 치며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게 여러분 지옥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아니에요.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 그럼 죄인 아닌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다 죄인인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왜? 이미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의인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으로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등 뒤에 던지셨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 사죄의 약속이에요. 죄 용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랑이지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이 죄를 등 뒤로 던졌는데 누구의 등 뒤로 던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등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왜 그 죄를 내 등 뒤로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죄는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진심으로 자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는 그 죄를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허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통로를 열어주셨죠. 바로 회개입니다. 자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맡아주신다는 것.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19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한다. 주께 감사한다. 감사신앙.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지만 산 자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냐 말이야. 내 노력 가지고 삽니까? 내 지식 가지고 삽니까? 내 능력 가지고 삽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 얻을 능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으니 교만하지 마라.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를 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독일에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혀암이 걸렸어요. 그 혀를 잘라내야 될 그런 마지막 순간에 섰습니다. 의사가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신 혀를 잘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할까요? 이 성도는 자기 병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자기 혀를 잘랐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이 그 성도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감사 못하는 사람은 정상 사람이 아니죠.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서 감사해요. 바로 그 감사. 왜?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합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평안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여기까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입니다. 내가 죽으면 못해요.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할 일 많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에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우리가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요. 선한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만 해도 우리가 평생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그런. 여러분 다음에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하는 말하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죽었다고 하는 것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과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았다 하는 말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산자 같은 죽은 자가 되길 원합니까? 죽은 자 같은 산자가 되길 원합니까?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감사와 하나는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20절에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할 수 히스기야는 말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창조 신앙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의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감사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성도가 되는 것은 쉽죠. 그러나 날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주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단 말입니다. 한번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날마다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한 번 섬기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섬기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한 번 충성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편안없이 충성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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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의 성실이 크시니 내가 아침마다 새롭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예배 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는 게 뭡니까? 예배 순서에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고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믿음을,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한 번 고백하면 끝나는 줄 알죠. 정말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됩니다. 순간마다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 번 사랑 베푸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 번 은혜를 베푸시고 끝났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사랑의 고백도 날마다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실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는 날마다의 성도죠. 날마다의 성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년에도 주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날마다 계속 되어지는 그 신앙,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성숙한 신앙을 본받아 날마다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